코세다스지는 1879년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서 태어난 인권 변호사이자 독립운동가이다. 그의 부친 또한 자유민권운동 지지자였으며 코세다스지는 메이지 법률학교에 재학하며 조선인을 비롯한 아시아 유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 1919년 제1조선 유학생들이 선포한 28 독립선언의 주역인 조선 청년 독립단의 변호를 맡으며 처음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만났다. 또한 조선인 대학살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려는 일본 정부에 의해 대역 사범의 누명을 쓰고 법정 투쟁을 벌이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변론을 맡았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옥자하여 형무소 뒤뜰에 버려진 가네코 후미코의 유해를 거두어 자신의 집에 안치했다가 박열의 고향으로 문구에 묻히게 하였다. 이후에도 끊임없는 변호 활동을 전개하다 1953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조선인이 참여해 그의 명복을 빌었다. 2004년 그는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았다.